이런 차 어떠세요? 풀옵션 차량입니다. 선루프도 당연히 있고요. 어라운드 뷰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K7에서 제일 비싼 차. 정말 옵션이 제일 많습니다. 비어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완전 선루프 헤드업 어라운드 풀옵션 차량입니다. 믿음을 드릴 수 있게 투명한 거래를 실천하는 1942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좋은 차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저희가 이번에 참 좋은 차, 싸고 좋은 차라고 해야 되나요? 자, 신차 가격이 제일 높죠? 이거보다 뭐 K7 이거보다 비싼 차 없을 정도로 완전 풀옵션 차량, 이거 관리 상태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 상태 뭐 관리나 이런 거 보시면, 다 영상 끝까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동급의 차량이 아닙니다. 정말 관리 상태도 특 A급. 그리고 외관 상태 이런 데 보셔도요, 정말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탈수 있나 하는 차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원정보서부터 이제 이거 차 브라운 시트까지 풀옵션 차량이라 정말 옵션 되게 빵빵합니다. 지금부터 설명 좀 드려볼게요. 기아 올려 K7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이고요. 연식 2019년식, 최초정량 19년 3월 하이브리드고요. 그다음에 키로수 81,000. 회색, 보시는 것처럼 G회색, 뭐, 이런 계통이라, 뭐, 검정색하고 뭐, 이런 건데, 뭐, 고유의 색상이죠. 근데 이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이제 옵션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선루프 당연히 들어갈고요. LED 헤드램프, 전동 트렁크,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핸들 열선 당연히 들어갈고요. 하이패스, 미끄럼 방지 제어 장치, 타이어 공기압 센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후측박 경보 시스템, 주차 감지 센서, 전방, 후방,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센서도 있고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다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키, 뒷좌석 후방 커튼,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앞좌석 모니터, 블루투스, 앞좌석 전동 통풍 시트, 전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시트까지. 자, 제가 아는 데서는 이거보다 비싼 K7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딱 시운전 해보고, 저희가 딱 타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이 정도 관리한 옵션, 이 정도. 저희가 봤었을 때, 한 5년 정도 됐는데, 신차 가격도 반이 훅 날라간, 좀 저희가 이제 최저, 그러니까 같은 등급의 차가 아니고, 최상의 트림에서 저희 봤을 때는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보고 마음에 드시면 저쪽에 딱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차라는 게다 똑같죠? 지금부터 거까지 함께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전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언제나 노력하는 1942 중고차,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보시면 이제 정면에 보는 바디인데요. 와, 이렇게 보셔도 이 영상에 좀잘 담겼으면 좋겠는데, 정말 깨끗하다는 게 보이시고요. 앞쪽에도 이렇게 범퍼, 이런 거딱 보셔도, 본넷 상태, 헤드라이트, 영상으로 좀잘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타이어 휠 상태, 보시면 휠 키스 전혀 없죠. 보시는 것처럼. 근데 측면 쪽도 마찬가지고. 아, 잠깐의 오게티, 잠기스는 조금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있네요. 요거. 제가 못 봤습니다. 측면 쪽도, 그 썬팅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뒷타이어 역시도 휠, 야, 타이어 휠 상태, 야, 정말 최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 뒤쪽 이렇게 보셔도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측면 쪽에 이렇게 보시면, 야, 차가 이 정도로 이쁠 수 있나, 야, 관리 상태는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자,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휠 상태도 그렇고요. 네, 전반적으로 본넷 상태도, 자, 보시는 것처럼 앞유리 깨지거나 돌팡이는 거 전혀 없고요. 자, 와이퍼 센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측면 쪽도 이렇게 보시면, 예. 네. 깔끔하다 못해. 이뻐요. 정말 차가 이뻐요. 그리고 타이어 휠. 아, 제가 또 오게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저희가 이제 복원을 해놓을 거니까요. 저희 쪽 구매하시면 제가 요 휠은 복원을 해놓는 걸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드. 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관리 상태. 자, 측면 쪽에 보셔도 이렇게. 자, 이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뒤쪽도 마찬가지인데, 하이브리드. 자, 듀얼 머플러로 돼 있어가지고, 연비 향상에도, 뭐, 에코 모드 하이브리드. 자, 보시면, 트렁크 상태도 이렇게, 이 정도로 깔끔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열선 깨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천장 상태도 이렇게 보시면, 아, 이 정도로 관리 상태에 너무나 잘돼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동 트렁크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커버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오일. 자, 저희가 이제 오일 부서 남아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버까지도 이렇게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상태. 정말
깔끔하다 못해 이뻐요. 차가 정말 이뻐요.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다는 거 보여드리고, 전동 트렁크. 자, 이렇게 타신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저희 1942 중고차는 수원역에서 10분 정도에 있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안에 있습니다. 먼지역,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수원역 또는 수원터미널까지 오시면은 저희가 픽업을 나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믿음을 드릴 수 있게 투명한 거래를 실천하는 1942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산타페 시야 이렇게 보셔도 시야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차 이뻐요. 자, 키로스. 아, 보다 꺼졌네요.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EV로 에코모드 다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 81,000대. 자, 보이시는 것처럼 핸들 상태. 자, 여기 보시면 메모리도 1, 2 보시면 까지거나 이거 전혀 없고, 핸들 상태도 고급차답게 굉장히 깔끔합니다. 측면 쪽도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뭐 깨지거나 이런 것도 통풍, 뭐 고급 시계만 있는 다이어리 시계 다 들어가 있고요. 라디오. 자, 여기 보시면 무선 충전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요게 관건이죠. 보시면 핸들 열선, 오토파킹, 아니 뭐 뷰, 열선, 통풍, 열선, 통풍 저도 다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오토파킹까지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요게 최고죠. 어라운드 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봤었을 때 측면 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 못해 아주 깔끔합니다.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고급차만 있는 요거, 여기는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천장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하이패스 모든 게 블랙박스 있는 거 다 들어가시고, 자, 저희 나라 선바이즈 이렇게 깨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자, 측면 쪽도 마찬가지고 선바이즈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잘 들어오고요. 자, 저희 나라 차 이거 좋죠. 여기 안경 케이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썬루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 광활한 방콕. 이렇게 정말 깔끔하다 못해 진짜 이런 맛에 풀옵션 차량 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잘 움직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측면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와 보시는 것처럼 고급성 이렇게 K7 이렇게 커버까지 다 대놓으셔가지고 하층도 고급스럽고요. 보시면 깨지거나 하는 거 전혀 없고 측면 차선 이탈 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풀옵션 차라는 거. 자, 이거 보여드렸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쪽에도 보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자, 가지시트 상태 이렇게만 보여드려도 거지 상태 관리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 쪽, 조수석 쪽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관리 상태. 자, 고급차에만 있는 이 커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측면 쪽도 브라운 시트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가지시트 뒷좌석. 자, 이제 정말 좋은 건 아직 비닐로도 아직 안 됐다는 거 보여드리고, 전반적으로 차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아, 측면 쪽도 보시는 것대로 이렇게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안쪽까지도 이렇게 보시면 관리 상태. 자, 가시트 상태 이 정도로 깔끔하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수납 공간 역시도 이렇게 이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러시고 수납 공간 이제 설명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보여드려요. 자, 그리고 시야각도 이렇게 이 정도로 관리 상태는 최고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측면 쪽 조수석 뒤쪽인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는 말에 모여입니다. 코일매트까지도 이렇게 바닥까지도 잘 되어 있고, 자, 수납 공간 자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러시고 가죽 상태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 보시는 것처럼 비닐로도 아직 안 됐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수납 공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넓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 파워장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측면 쪽도 천장 상태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에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저희 1942 중고차에서는요 다양한 중고차 할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할부 계열 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최장 72개월까지 부담 없이 중고차 전액 할부, 여유 자금까지 언제든지 중고차 할부가 필요하실 때는 저희 1942 중고차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엔진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이 시동이 하이브리드라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이제 전기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기 5개 되어있기 때문에 예, 시동은 걸려있는 상태고요. 좀 있으면 뭉 할 겁니다. 근데 요 대형급들은 하이브리드가 좀 전기로 좀 많이 간다는 거 말씀드리고, 보시는 그대로 이렇게 컨디션 하나는 그 팀장님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엔진 컨디션,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이브리드 밸런스 되게 엔진 밸런스 되게 좋습니다. 또 마이크가 또 해주셨는데요. 관리 상태 정말 잘 됐고, 엔진용 컨디션은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저희 1942 중고차는 최소 마진 최저가로 차량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1942 중고차로 연락주세요. 자, 모든 차 중에 보시면 K7 중에 요마보다 비싼 차는 없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풀옵션 차량이나 브라운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루프에 없는 게 없는 옵션. 자, 가성비도 저희가 제일 비싼 트림을 저희가 시세 대비, 자, K7 이런 차, 풀옵션 차량, 선루프 없는 풀옵션, 헤드업 없는 풀옵션 많죠. 이거 없는 게 없는 옵션, 어라운드까지 풀로 들어간 옵션이고요. 제한 정보도 보시고요. 옵션 정보도 저희가 최대한 올려드리고요. 또 하나, 자, K7 장점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니까요. 보고 마음에 드시면, 아, 시세 대비도 시세 금액도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고 마음에 드시면 전화를 딱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뢰와 믿음을 좀 보답하고자 노력하니까요. 부담 없이 전화나 카톡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 또 어떠한 차든 필요하신 차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요. 자, 모든 차 이렇게 저희가 리스트 다 보내드리니까요. 필요하신 차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이 차를 사셨는데 지금 가지고 진짜 판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데 팔아보시고 제가 맨 마지막에 전화 주시면 항상 이렇게 최고가 매입을 해드린다는 거, 예, 최대한, 예, 약속은 드리는데 가끔 뭐보다 이렇게 좀 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높게 파니까요. 필요하신 차, 뭐 궁금하실 거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942 중고차 김건진 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